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에 기립한 누리호는 발사까지 하루가 넘는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우주 발사체는 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치죠. 자동차처럼 미리 주유를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극저온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는 충전 직후부터 기하하기 때문에 충전한 상태로는 보관이 불가능하죠. 불편하고 까다롭지만 전 세계 우주개발국이 액체 로켓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위험 상황에서 발사를 중단할 수 있고 연소 효율이 높아 과학적, 평화적 우주 탐사에 훨씬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륙 장면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부서지듯 떨어져 나옵니다. 동체 외벽에 두껍게 쌓인 얼음층이 로켓 진동으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것이죠. 극저온 액체 산소를 충전하면 외벽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 응결합니다. 이 얼음층은 산화제 탱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천연 단열재 역할까지 하는데요. 3400도의 뜨거운 불을 내뿜는 누리호가 한편으로는 거대한 냉동고이기도 한 셈입니다. 폭발하듯 회색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보입니다. 고온의 화염을 식혀주기 위해 발사대 지하에서 물을 분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염이 누리호로 역류하면 이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발사대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호 전략이기도 하죠. 연구진은 누리호의 비행 정 구간에서 초단위로 낙하 지점을 계산해둡니다. 공해상에 발사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주 속도를 내지 못한 3단과 분리된 위성 보사체 역시 예상 낙하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진 엔진을 수거한다면 어떨까요? 심해 탐사와 인양 작업은 엔진 제작비만큼 막대한 기회 비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50년 우주개발 역사에서 엔진 수거 사례가 손에 꼽히는 이유이죠. 누리호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순간 그대로 우주로 갈 것 같지만 포물선을 그리는 비행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타국의 영토를 모두 피해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죠. 이렇게 자세를 잡기 위해 우주로켓도 핸들링을 합니다. 특히 3단 로켓은 최종 목표 궤도에 가기 위해 방향을 확 틀게 되죠. 우주비행 동안 누리호가 바쁘게 운전을 하는 장면 그려지시나요? 누리호 첫 비행시험에서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도달했지만 초속 1km가 부족했죠. 로켓의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구에서도 물체를 세게 던질수록 더 늦게 떨어지죠. 로켓도 위성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인력과 원심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방송 속도를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우주물체는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낙하하게 됩니다.